노노집주 위정편 16장 자왈 공오 이단 사 해야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단을 전공하면 이에 해로울 뿐이다. 자왈 공호 이단. 이 공이라는 게 우리가 공격하다, 치다 이런 뜻으로 쓰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공하다 내지는 연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공하다 할 때 전자가 오로지 전자에, 전문가 할 때 전자에 칠공자. 이때 공자는 연구하다는 뜻이죠. 내가 이것을 전문으로 연구한다 라는 뜻이 우리가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전공하신다 할 때 그 전공이고요. 호라는 건 여기서 뭐뭐에 대해 라는 뜻입니다. 어조사 우 혹은 어조사 어랑 똑같고요. 공호, 우리가 영어로 전공하다를 뭐라 그러죠? major in 하죠. 이런 전치사 같은 느낌으로 호가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고요. 한국어로는 뭐뭐을를 전공한다 하니까 그냥 이단을 전공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공호이단, 이단에 대해서 전공하면. 이때 사라는 것은 이해란 뜻인데요. 뭐뭐하면 이해 뭐뭐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그때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공호이단 하면, 그러니까 곧 즉자 같은 걸로 보는 거죠. 이단에 대해서 전공을 하면 이에 해로울 뿐이다. 뭐뭐 야이가 뭐뭐일 뿐이다. 그런 뜻으로 쓰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단을 전공하면 이에 해로울 뿐이다. 일단 이단이라는 게 뭘까?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맹자 같은 책을 보면요. 양주와 묵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묵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묵자라는 인물이죠. 양주 같은 경우는요, 지금으로 치면 개인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약간 이기주의 비슷한 뜻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 사회가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사상을 가졌던 인물인데요. 묵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겸해라고 하죠. 겸해. 이제 유가가 말하는 것이 어지린자를 쓰는 인애라고 한다면은, 묵자에서는 아우를 겸자를 쓰는 겸해를 주장합니다. 유가에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나의 친구, 그 다음으로 우리 이웃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퍼져나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묵자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맹자에 가서는 이러한 이단을 해치우는 벽 이단 사상이 많은데, 사실 논어 때만 해도 양주라든가 묵적 같은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럼 이 이단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상한 실마리란 설도 있습니다. 이상한 실마리, 단서.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튀어나온 어떤 그런 증거를 찾아가지고 계속 파고두면 당연히 그 결과도 이상할 것이다 라고 보는 설도 있고요. 이 이단을 말 그대로, 뭐 물론 묵자라든가 양주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유가 이외에 다른 사상이 이단이다, 비유가 사상이 이단이다 라고 보는 설도 있습니다. 공호에 대해서도 설이 조금 나뉘는데요. 이 공자를 우리는 전공하다, 연구하다 라고 풀었는데요. 이게 흔히 공격하다 할 때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단을 공격하면 해로울 뿐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래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중국에도 많이 있고 한국에도 몇 명 있는데요. 사실 출토 문헌 중에서, 땅에서 발견된 문헌 중에서 정주 논어라는 게 있습니다. 정주에 있던 한나라 서한시대 무덤에서 나온 건데요. 이 논어에 보면 공자가, 이 공자, 그러니까 공훈을 세우다, 공적을 세우다 할 때 공자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공은 공격하다는 뜻이 아니라 연구하다는 뜻이 맞는 것 같다라는 설이 우세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왈 공오이단 사해야이. 네, 다음에 만나요.